당뇨병 환자들 보면 안타깝게도 합병증이 다 생긴 상태에서 병원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붓기 시작하니까 오면 이미 상당히 신장합병증이 진행된 경우가 있고, 이런 분들은 당뇨병이 훨씬 이전부터 이제 생긴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왜 그러면은 병원을 안 왔느냐? 증상이었기 때문에 안 온 겁니다. 당뇨병이 이제 3대 증상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다뇨 다식해서 물 많이 먹고 음식 많이 먹고 소변 많이 보고 이제 이렇게 돼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건 당뇨병이 몹시 심할 때 나타난 증상이고, 당이 어느 정도 높으면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당뇨병은 혈액 속에 함유된 포도당, 즉 혈당을 낮춰주는 인슐린이 부족해지면서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이로 인해 혈관 곳곳이 막히는 합병증을 유발한다.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뇌졸중을 비롯해 실명의 원인이 되는 당뇨 망막병증,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심근경색과 협심증, 콩팥이 망가지는 만성 심부전증, 말초신경과 다리 혈관 문제, 그리고 결국에는 발이 괴사하는 당뇨발 등이 있다. 올해 나이 73세의 김진수 씨. 당뇨 진단을 받은 지 8년 만에 발에 이상이 생겼다. 당뇨발은 혈관과 신경이 망가지는 것으로 김진수 씨의 경우 염증이 심하다. 우선 염증부터 잡아야 하는 상황. 균의 성격에 맞는 항생제를 찾기 위해 일단 상처 부위의 균부터 배양한다. 다음으로 혈액순환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한다. 엄지는 걷는데 아주 중요해서 웬만한 사람은 자르진 않는데, 이게 저게 이렇게 되다가 엄지 이상 좀 혈관이 막히세요. 혈관이 막히시면 그러면 방법이 없으세요. 네. 당뇨라는 병은 당이 높은 피가 흐르는 병이잖아요. 근데 당이 높은 피는 자꾸 혈관을 손상시켜요. 우리 눈 속에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에는 굉장히 가는 미세한 혈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 미세한 혈관들이 당뇨가 있을 때 잘 손상이 돼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눈에 고인 피 때문이다. 망막의 혈관이 손상된 후 새로 생긴 혈관이 또다시 터지면서 눈 안에 피가 고여 빛이 통과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다. 당뇨병이라고 해서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합병증이 오는 건 아니고, 관리만 잘하면 합병증이 이제 안 올 수 있다. 운동을 하는 동안 우리 몸은 똑같은 인슐린 양으로도 더 많은 혈당을 소비한다. 운동으로 근육량이 증가하면 근육이 혈액 속의 포도당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합병증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서서히 오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를 할 시간이 사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증을 사실은 조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